안녕하세요. 책 읽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나는 이 우주와 나를 창조한 무한한 권능과 연결됩니다. 창조주 챕터를 낭독합니다. 이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연결될 때 나는 흔들림 없고 안전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불멸의 힘은 나를 비롯하여 만물을 창조한 근원의 힘입니다. 나는 이 힘이 나의 내면에도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는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믿는 바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을 창조한 이 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며 내가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이 치유와 사랑의 힘에 완전히 나를 열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우주의 사랑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흐릅니다. 마침내 나는 깨닫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나를 영원히 돌봐주는 신의 존재라는 것을요. 나는 이 우주와 나 자신을 창조한 무한한 권능과 연결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자율성. 일을 하는 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나는 내가 많은 일을 해냈을 때도 기뻐하지만 일을 거의 못했을 때도 기뻐합니다. 일을 전혀 하지 못했을 때도 기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건 그 순간으로서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은 언제나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우주는 언제나 나의 편입니다. 나는 삶의 물결이를 애씀없이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창조성. 우주의 창조성이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그 창조성의 일부임을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창조성은 그림이나 소설, 영화, 새로 출시된 와인, 새로 설립한 회사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의 새 세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나는 내 인생 모든 순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 현재 직업과 계좌의 잔액,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나의 태도까지 모두 나의 창조물입니다. 상상력은 내 고마운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나와 내 주변 모두에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제한 없이 상상해 봅니다. 내 안에 성숙한 자아와 함께 삶을 창조해 나아가니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매일같이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갑니다. 당신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이었습니다.